캐린북스의 엘리예요. 오늘은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바뀌게 한 도깨비의 장난 이야기를 해줄게요. 퓨처북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울음소리 바뀌어라 뚝딱이에요. 짜잔! 퓨처북 로봇을 이렇게 펼쳐놓고 안에 있는 책을 먼저 가지런히 놓고요. 옆에 백을 꼭 꽂아주면 책 읽기 준비 끝! 펜으로는 이야기가 시작할 때 고! 그리고 이 페이지 이야기가 끝날 때 스탑!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엘리는 시골 할아버지 댁에 왔어요. 아... 졸려. 아직 이른 새벽인데 멍멍 야옹 꿀꿀 매 깨깨 아침이 되니 동물들이 떠들기 시작해요. 동물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그런데 아직 잠이 덜 깬 건 엘리뿐이 아닌가 봐요. 나무 속에 도깨비도 아직 쿨쿨 자고 있네요. 아우 시끄러워라. 난 아직 일어날 시간도 아닌데. 그날 밤 동물들이 잠들자 농장은 아주 조용해졌어요. 밤이 되면 일어나는 도깨비들이 심심했는지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울음소리를 바뀌어라 뚝딱! 뒤죽박죽 뚝딱! 다음 날 아침 수탉이 목을 가다듬고 소리를 쳤어요. 대기털 다 빠지겠네. 수탉의 울음소리가 바뀌었네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울음소리가 바뀐 건 수탉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엄마. 소리가 왜 약간 이래? 우리가 음메 닭들이 멍멍 정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마을에서 가장 발빠른 개가 현명한 염소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도깨비 녀석이 장난을 치게로구나. 염소 할아버지는 동물들을 모두 모았어요. 뒤죽박죽된 울음소리를 찾으러 갑시다. 목소리가 바뀐 동물들이 모두 모여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야호! 야호! 고개를 넘어가야 해. 굴! 굴! 내 목소리 잃어버렸어 하지만 난 목소리 기억하지. 난 원래 이렇게 울어. 얼마나 지났을까? 두둑 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길을 지나 동물들은 초록빛 연못에 다다랐어요. 물을 세 모금 마시고 엉덩이로 춤을 춰. 실룩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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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들이 엉덩이 춤이 흥겹네요. 물을 마신 동물들은 울음소리를 찾았을까요? 자,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야호!
모두 울음소리를 찾았네요. 아, 진짜 다행이다. 울음소리를 찾은 동물들은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동물들을 놀래킨 도깨비를 가만둘 수 없겠죠? 동물들이 모두 모여 도깨비가 잠든 나무에 대고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으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도깨비는 길을 막고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하, 이제 이런 장난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요. 아, 이제 평온한 농장에 아침이 다시 밝았네요. 그런데 아직 자고 있는 친구는 누구죠? 난 아직 잠자 시간이야, 부엉. 응? 부엉이는 우리랑 낮과 밤이 다르다고 해요. 동물들마다 사는 곳과 활동하는 시간이 정말 다양한가 봐요. 숲속으로 도망간 도깨비를 찾아볼까요? 어딨나? 여기 있다! 나무에 꽉 하고 매달려 있네요. 우와, 숲속에는 정말 동물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몇몇의 친구들을 좀 만나볼게요. 나는 나무 찾기의 명수, 사냥의 명수. 아가, 이것 좀 먹어보렴. 이 친구들을 다 만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어요. 친구들도 퓨처북을 클릭해서 하나하나 신기한 동물 친구들을 더 만나보세요. 그럼 엘리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